안녕하세요. 피그 다람쥐입니다. 돼지 등뼈는 가성비 최강의 식재료인데요. 등뼈를 이용해 고급진 토마토 등뼈찜을 만들어 볼게요. 30분 동안 등뼈를 물에 담가 핏물을 빼주었습니다. 핏물을 빼는 동안 양념을 만들어 줄게요. 토마토를 잘 손질해서 믹서기에 넣어줍니다. 뒤로 양파 반개도 같이 넣어주세요. 저당 간장 3스푼을 넣어주세요. 그리고 먼저 믹서기에 잘 갈아줍니다. 갈아진 양념장에 고추장 1티스푼, 고춧가루 3티스푼, 다진 마늘 2티, 알룰로스 2티, 그리고 토마토 소스를 넣어줍니다. 그리고 잘 섞어주세요. 핏물을 뺀 등뼈를 끓는 물에 팔팔 끓여주세요. 5분 정도 끓이면 됩니다. 등뼈를 삶을 때 대파, 월계수잎, 화이트 와인 2티를 넣고 같이 삶아주세요. 등뼈와 곰솥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다시 곰솥에 등뼈를 넣어주세요. 그 다음에 양념장을 넣고 잘 버무려주세요. 버무린 뒤에는 잠깐의 양념이 배일 숙성기간이 필요합니다. 재워진 등뼈에 물 400ml를 넣어주세요. 그 다음에 센 불로 끓여주세요. 팔팔 끓었다면 중약불로 20분간 더 끓여주세요. 드디어 완성입니다. 접시에 담아 국물과 함께 드시면 김치찜 느낌의 토마토 등뼈찜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.
대파와 후추로 마무리합니다. 간단하고 맛있는 토마토 등뼈찜 만들어 보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